2023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울꿈교회는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2008년에 미추홀구 도화동에 새 성전을 건축합니다. 이때 독일 베커라트 오르간이 설치되었는데요. 3개의 건방과 48개의 스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울꿈교회 오르간은 베커라트사가 한국에 세 번째로 제작 설치한 오르간으로 풍부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기반으로 하여 믹스추어는 화려함을, 리드는 웅장함을 더하여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오르간 작품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. 3,343개의 파이프에는 예배의 생동감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교통을 위해 다양한 오르간 연주회를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께서는 한울꿈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?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반주를 시작을 했고요. 유학 시절 약 8년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한 2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긴 시간인데 네.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음악회나 행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0년에 저희가 성금요일 때 성금요일 예배를 오르간 음악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. 그때 조명자 교수님께서 와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 말씀과 그에 맞는 오르간 음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. 정말 그럴 것 같으네요. 아, 그러면 오늘 연주해 주실 곡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동요를 주제로 한 곡인데요. 그 피아노나 오르간 곡으로 이미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. 그런 곡들을 요하네스 마타이스 미첼이라는 작곡가가 다 모아서 그것을 재편집해서 만든 곡입니다. 아기자기한 멜로디에 오르간의 음악적 색채를 덧입혀서 즐겨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오늘 좋은 연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